더블 탭스는 워크웨어와 아메리칸 캐주얼 스타일로 많은 매니아들에게 큰 사랑을 받는 브랜드입니다. 최근 디자인이 유행에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일부 매니아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었다는 말은 있지만 일반 대중들에게 쉽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블 탭스는 1996년 태츠라는 디자이너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태츠는 90년대 후지아라 히로시, 리고 등과 함께 하라주쿠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더블 탭스의 옷은 밀리터리 룩, 아웃도어 스타일을 기반으로 소량 발매를 하여 마치 슈프림 매장처럼 긴 줄을 세우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쉽게 구할 수 없고 소비자들에게 만족감을 안겨주는 디자인과 디테일들은 자연스럽게 많은 마니아들과 팬들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밀리터리 베이스로 제작이 되어 더블 테스만의 스트릿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밀리터리 실루엣과 디테일을 최대한 살리거나 응용을 하여 실용성에 더욱 신경을 쓰는 브랜드입니다. 더블 탭스를 몰랐던 분들도 베이프, 반스, 슈프림 등과의 콜라보의 소식을 쉽게 찾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중 단연 소개해드리고 싶은 제품은 반스의 콜라보입니다. 슈프림과 나이키 SB 덩크의 콜라보가 있다면 반스와 더블 탭스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콜라보인 것 같습니다. 2006년 더블 탭스 날개 로고 그래픽의 반스 어센틱의 시작으로 2007년 더블 탭스의 본즈 시리즈인 해골 자수의 패턴의 반스에라는 대중들에게 더 많은 이름을 알리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2013년 발매된 볼트 시리즈는 카네가 신어 더욱더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후드 이야기를 뺄 수가 없습니다. 1994년 신스케 타키자와에 의해 시작된 네이버 후드는 일본 스트릿웨어의 OG 중 하나입니다. 네이버 후드 역시 하라주쿠 신에서 베이프, 언더커버, 더블 탭스, 굿 이너프를 창시한 그들과 같이 이름을 날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이버 후드는 오토바이 서브컬처에 대한 타키자와의 깊은 열정으로 모터사이클, 밀리터리, 아웃도어 등의 요소를 그들만의 해석으로 소화하고 이러한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며 만든 베이직 의류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커들에게는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이며 스트릿씬에서는 점점 많은 이들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디자인보다는 실용성을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여 제작을 한다고 하지만 빈티지 가공, 와펜, 자수 등 이러한 디테일이 오히려 더 부각이 될 정도로 감각적인 옷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 변색되거나 손상되어진 제품을 리폼을 한 데님, 사용감이 많은 작업복에서 영감을 받는다고 합니다. 최근 컬렉션에서 네이버후드가 20세기 초반 산업 작업복 스타일로 확장되는 것을 보았지만 이 브랜드는 여전히 엄격한 정통 사양에 따라 제조되어 일본 브랜드의 장인 정신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신스케 타키자와가 테츠에게 샵을 같이 해보지 않겠냐고 권유를 하여 시작을 하였습니다. 80에서 90년대 일본에서는 미국에서 수입한 물을 판매하는 것이 유행이었기에 그들도 무작정 미국으로 떠납니다. 미국 지도를 보다가 버팔로라는 지역 이름이 멋있게 보여 해당 지역으로 갔다고 합니다. 아울렛에서 더블 RL의 셔츠를 구매하여 그들의 그래픽을 스크린 인쇄하여 판매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직접 완성된 옷에 추가로 디자인하여 판매를 하여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더블 탭스는 2010년 초까지 일본 프리미엄 티셔츠 회사인 불 잉크 티셔츠에 인쇄를 하여 올렛 택을 그대로 놔두었습니다. 저에게는 이 점이 큰 흥미로 다가오네요. 지금까지 더블 탭스와 네이버 후드 이야기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